자, 오늘 말씀 신명기 12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1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은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나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신 일을 행하면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첫 번째는 16절과 23절에 말씀하시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건 17절, 18절, 19절까지의 말씀 11조와 처음 난 첫 것, 또 서원 예물, 거제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18절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곳에 나와서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한 레위인과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이 말씀. 절대로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왜 피와 고기는 절대로 함께 먹을 수 없다고 말하느냐. 23절의 말씀처럼 그 피는 그 생명이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로 드리는 모든 제물들을 보면 일년된 것을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 일년된 일년이라는 뜻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일년이라는 것이 매 해마다 그 사람들이 매 해마다 속죄제의 제물을 갖다 드리죠. 그러니까 일년이라는 그 해, 각 해마다 다시 반복해서 드려지는 이것은 엄밀하게 보면 1년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한 해를 의미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의 일생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말로는 짐승의 피는 매 해마다 그 피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1년 된 짐승을 잡지만 우리의 영원한 제사는 짐승의 피로 영원한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과 그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리실 참 예물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 피는 생명과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1년 된 양의 피는 1년의 생명을 말한다. 이 생명과 피는
같은 의미를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피가 죄를 사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명이 그 피했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을 할 때 죄사함을 생명을 있는 만큼 얻을 수 있다. 1년 된 짐승의 피를 흘리면 그 짐승이 가진 1년의 기간 동안만큼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결국은 이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절대로 피는 바로 생명의 대속을 의미하고 있고 이 피 흘리는 자의 생명이 있는 만큼 그 생명의 대속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주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뿌림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모든 피뿌림이 정결케 되어진다. 그래서 이 피를 뿌리는 것이 각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명이든 또 성막이든 또한 제사장이든 그 피뿌림으로 해서 그들이 거룩함을 입도록 율법에서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피는 절대로 먹을 수는 안 되는 게 왜 먹으면 안 되느냐. 대속제물이기 때문에. 어떤 거든 그 피를 뿌릴 때 그 피는 땅에 쏟아야 되고 그 피로 인해서 대속 감을 얻는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는 먹으면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다 우리의 일생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흘려지실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또 가르치고 이런 분들도 있어서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선지국도 안 먹고 피도 안 마시고 이제 그런 일이 있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피를 마시면 안 되고 선지국도 먹으면 안 되냐. 몸이 유익하기 위해서 피를 마시는 일들도 요즘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피 마시래도 안 마시겠지만 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그 피는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먹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신약에 있다 할지라도 피를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보다는 날 것으로 피를 마시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피를 익힌 선지 같은 거 그건 전 잘 먹어요. 우리가 모든 먹는 거는 신약에 와서는 다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하면 되겠죠. 그 무조건 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이걸 율법적인 것을 그대로 신약에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그걸 지키려고 할 의미는 없다. 왜 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은 단지 그 피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생물의 피를 말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오히려 더 이것이 더 강화됐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네가 내 형제를 나가라 욕하면 살인하는 죄를 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직접 어떤 피를 흘려서 살인하는 그러한 피를 흘리는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가진 자는 영혼을 만약에 죽게 만든다면 신약에 와서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인 것과 일반이다라는 거죠. 그 영혼이 피를 흘리게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영혼에게 상처를 주어서 말로든 어떤 것으로든 상처를 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어져요? 피를 흘리게 되어져 있어요. 피를 흘릴 때 그 피 흘림이
결과를 낳습니다. 그 피 흘리면 그 영혼이 죽어가게 만들어져요. 영혼이 피를 흘릴 때 그 영혼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살인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입술로나 어떤 우리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혼을 상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 영혼이 실족하게 하고 그 영혼이 죽게 되어질 때 그 책임이 바로 그 피 흘린 자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 피 흘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 흘림은 반드시 피 흘린 자가 피를 흘려야지만 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죽음을 허락해서 죽게 한 자는 그 죽게 한 자 대신 죽게 한 자가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를 하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범죄하도록 허락하셔서 사단이 아담을 꿰어서 사단이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가 생명에서 끊어진 자요 결국은 죽음을 처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을 죽게 만든 자는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반드시 사단이 그 심판을 받을 때에만 아담의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리게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심판이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사단이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사단에게 준 것 같이 마치 유대인에 의해서 죽은 것 같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셔. 그리고 그 대속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 하지만 그 그 사망을 죽게 한 사단이나 그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한 값을 그들이 받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저주냐면 율법에 대한 저주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항상 그 저주 아래 놓인 자가 되어졌다. 그러면서 사단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놓이게 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은 그 사단이 만든 율법의 저주 가운데 놓인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를 입을 때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그들도 벗어나서 죄에서부터 속량함을 얻고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일이 그들에게도 주어지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율법으로는 피를 흘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피 흘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생명의 대속을 의미하고 있다. 신약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님의 그 대속을 입은 자들이 만약에 같은 대속을 입은 형제들의 피를 흘려서 그들을 죽게 할 때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은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피 흘린 사단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사단에게 임한 심판이 그들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피 흘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다른 상대방을 피 흘려 죽게 만드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나 우리의 행합으로나 절대 한 영혼이라도 상하거나 피 흘려 죽게 만들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피를 절대로 마시면 안 되고 이 피는 바로 생명과 일반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구약보다 신약은 더 법이 강화되어진 거죠. 더 무서워진 거예요. 내가 정말 그 피 흘리는 자,
피를 마시는 자, 그러니까 조금만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죽게 만들어서 그 피를 내가 취하는 거를 말한다. 살인의 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살인의 죄는 육적인 살인의 죄를 구약에서 말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살인의 죄도 살인의 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라, 악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하다. 그것이 바로 살인의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와 고기는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피와 고기가 주는 의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 고기가 주는 의미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그래서 대속제물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인을 대신 갚아주신 그 의미라면, 그러면 이 고기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스라엘에 많은 제사들이 있죠. 속죄제, 속건제, 번제, 뭐 화목제, 뭐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성문 밖에서 완전히 다 살라버리는 그런 제사가 있고, 번제단에서 또 다 살라버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를 드리면서 살라지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육체 가운데서 고통받으시고 이 땅에 죄를 짊어지고 버려지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릴 때 똥과 그 다음에 껍질 이런 것들은 진 바깥에서 다 살라버립니다. 그런데 각을 떠서 든 동물의 허벅지나 이런 것들은 단 위에 다 올려놓고 사르게 되어져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를 주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 오셔서 육체는 그대로 다 그 저주를 받고 드려지신, 예물로 드려지신 것이 되지만, 그 의는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시면서 드려진 그 의, 그래서 그 짐승의 가슴, 짐승 안에 있는 기름들, 이런 것들은 다 번제로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의가 되어 지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의가 어디서 드러났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드러났다라는 거죠. 육체가 다 태워져서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당할 모든 고난을 그 몸에 다 짊어지셨어요. 그로 인해서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고난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 육체의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가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어지시고, 그 의를 우리가 힘입은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 육체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그 의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 그 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는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뿌려지신 거고, 고기는 먹을 수 있는 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는 먹은 게 아니라 다 태워졌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의 어떤 예법이나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은 태워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의로 입은 속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말씀을 먹고 잘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십자가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를 먹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의의 말씀을 먹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그것을 다 먹게 되어집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그들이 얼마든지 고기를 먹는 것은 다 자기 성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잡아서 먹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자 한다면 번제와 희생과 십일과 거제와 이런 선한 이런 것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해요. 그 정하신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들이 가지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함께 성회로 모이면서 그것을 함께 먹는 일을 하는 때가 언제냐면 77절에 초막절에 또 하나는 이제 유월절, 무교절 때 요 앞에 반드시 보여져야 해요. 이 세 절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에 나아가서 요 앞에 보여야 되는 때입니다. 그 성회로 모일 때, 그럴 때 그들이 모여서 함께 먹을 때 77절은 언제 때면 첫 번째 밀 추수를 시작하면서 그 첫 것을 드릴 때가 77절이에요. 무교절은 보리의 첫 이삭을 드려질 때가 무교절이에요. 너희가 첫 것을 첫 이삭을 여호와 앞에 드려질 때 첫 것을 드려질 때는 곡식이 드려질 때를 말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 기름에 10의 1조를 드릴 때를 말하면 민수기 29장 39절 시작.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초막절 때예요. 초막절 때 이랫동안 일주일을 초막절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여서 드릴 때에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서원제, 낙헌제 그 모든 것을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릴 때에 화목제물 외에도 그것을 드리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그것을 드릴 때에 각성해서 먹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초막절이 주는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사함을 얻은 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 이제 기뻐 뛰며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함께 즐겨 먹을 때다라는 거예요. 십일조도 얘기를 했는데 십일조는 하나님이 레위지파에게 준 것이 십일조입니다. 그것은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지파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회막에서 봉사를 하는데 회막에서 봉사하는 값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10의 1을 그들이 받아서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이 그 10의 1을 가지고 그 중에 또 10의 1을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사장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10의 1을 레위지파에게 주고 레위지파가 받은 것 중에 10의 1은 다시 제사장에게 준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 10의 1을 내가 가진 소유의 10의 1로 레위지파에게 주어진다 할 때 레위지파는 분명히 제사장하고는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지파는 안뜰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제사장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요. 제사장 중에 해마다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가지게 되어지는데 이 레위지파에 속한 자들은 보니까 그럼 성막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성막에서 일하는 모든 레위지파들에게 10의 1을 다 주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레위지파와 제사장의 차이를 우리의 육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야 될 어떤 율법적인 부분이 레이지파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어지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심령이 되어질 때 제사장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육체 예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레이지파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육체에 있는 동안에도 무엇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냐면 내가 육체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로 살 때에는 육체의 10의 1을 얻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 10의 1이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심으로써 죄와 사망과 저주를 완전히 다 진멸하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첫 것으로 드려진 것, 맏 아들이 되어지게 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10의 1이 레이지파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의미를 생각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첫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레이인의 기업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레이인의 기업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첫 것으로 드려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육체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주신 것이 저 영생에 들어가서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도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육체로는 그 모든 걸 누리지만 진정 우리 심령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제사장이 되어질 때에는 거기에서 더 10의 1을 받는 것처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10의 1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10의 1이 다르죠? 완전한 10의 1. 예수님이 10의 1로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완전히 보좌에 앉으셔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어진 왕권은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진 제사장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분리해서 놨지만 이것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우리 각 개개체를 말해요. 우리 각 개개체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요 몸입니다. 또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공동체로 모여도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무엇을 누린다는 거예요? 10의 1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0의 1을 오늘 여기를 보니까 10의 1, 또 소양의 처음 낳은 것, 서원, 갚은 예물 이런 것들 각성해서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함께 즐기고 먹으래요. 자, 초막절 때는 함께 그것을 먹는데 거기에 절대로 레위인은 저버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으로 생각을 하죠. 목사로 생각을 합니다. 레위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목사는 어떤 사람이 목사냐? 제사장이 목사예요. 그렇다면 레위인은 목사가 아닌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의 일이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이 초막절에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성전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모든 축복은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거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였다가 29절 말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이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10의 1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이 10의 1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 개념은 조금 벗어나셔야겠죠? 정확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10의 1로 성도들이 드려지는 것들은 객도 먹을 수 있고 고아도 먹고 과부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무엇이든지 이 모든 것은 각
한 성도가 되어진, 한 교회가 되어진 자들은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누어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드려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준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물질로 인해서 얻어져서 10의 1로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지기 위해서 교회에 드려진 10의 1이 목사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10의 1이 있고 레위지파에게 드려지는 10의 1이 있고 그리고 이 10의 1로 드려진 것이 또한 객과 고아와 과부와 성중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주고자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이 과일이든 짐승이든 하나님 앞에 서원 제물로 드리거나 거제로 드리거나 이러한 모든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드려진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축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거둬들이게 된 추수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이 되어지고 한 성도가 되어진 모든 자들이 함께 이것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거기에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이것이 만족할 수 있게끔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별히 이 레위인들을 너희들이 절대로 배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거는 성전에서 더더군다나 일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드려진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 10의 1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의 수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이 레위인의 수냐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태생들을 다 숫자를 카운트해서 레위인으로 숫자를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백성들의 첫 것이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다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레위인은 어떤 지명한 목사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한 명 한 명 구원받은 영혼들이 레위인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져야 할 것을 오늘 이 신명기 12장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피와 고기를 왜 같이 먹지 말라고 했느냐? 속죄받은 자들이 고기는 먹는 것이지 이것을 겸하여 같이 먹는 게 아니다. 피를 먹는 건 바로 그 생명을 먹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취한 거가 되어지는 거야. 죽인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쏟아야 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피를 흘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먹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주었으니 그 고기는 먹고 또 그로 인해서 얻어진 그 포도도 먹고 이 모든 과일도 다 먹는데 이게 생명의 열매를 말하는 이러한 것들은 먹되 함께 이것을 먹자. 근데 레위인이 반드시 그쪽에 같이 있어야 된다. 근데 레위인이 제사장 목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각 영혼들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집마다 장자로 태어난 모든 자들의 인수대로 레위인 한 사람씩이 세워졌기 때문에 곧 장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그 10의 1의 축복에 속한 자들이 레위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와 함께 이 10의 1로 드려지는 또 서원으로 드려지고 또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유함으로 거제는 free will offering이에요. 내가 그냥 드려지고 싶어서 그냥 기쁨으로 드리고 싶은 이런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그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기뻐하라. 그럼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그들이
정말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자기 것을 내어놓을 때 내 것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기뻐하며 그것으로 함께 살 때 부족함이 아무에게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 부족함이 아무에게도 없었다는 이야기는 한 오멜씩 매일 그 오멜을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어들일 때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 남음이나 부족함이 그들에게 없게 하셨어요. 그들이 먹고 배불러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걷어들인 광주리만도 12광주리라 그랬어요. 4천명이 먹고 남은 것이 7광주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주는 의미는 12광주리는 12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고 7광주리가 남은 것은 이방 7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만나 한 오멜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만족감을 주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구원함으로 거둬들여짐에 추수의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디서 하나님이 지정한 성에서 그 성전에서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랬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없이 함께 그 모든 것을 나눌 때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기쁨이 모두에게 함께 나누어져서 그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누렸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막절에 거하는 기쁨이 완전히 장막에 들어가서 저 영생에 들어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누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릴 때 여기서 뭐가 나타나죠? 10의 1의 축복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10의 1의 축복이 누구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누리면서 또 우리에게서 10의 1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